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병 강영현입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K-POP 스타 밴드 데이식스 멤버에서 이제 어엿한 군인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입은 이 군복 미군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카트사로 복무 중인데요. 현재 주한 미팔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으로 미팔군 본부대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미팔군 최고 전사를 선발하는 베스트 워리어 컴피티션 카투사 부문에서 우승을 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와. 감사합니다.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한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또 도전이었고 무사히 끝마친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윤지 씨 반가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네. 저는 네. 배우 한윤지라고 합니다. 아니, 혹시 그 군 복무한 적 있으세요? 오늘 사복 입고 오셨잖아요. 네. 근데 왜 자꾸 그 군복 입은 모습이 떠오를까나? 아마도 제가 네. 그 육군 웹드라마 백발백 중에서 그쵸? 네, 백송이, 백송이 하사. 누구보다 먼저 아침을 맞으며 누구보다 군인답고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고 고강도의 전투 체력 단련을 통해 강철 같은 몸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군복 입는 게 더 익숙해 보이시지 않나. 잘 오셨습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 명이 바로 네. 그날 군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아, 네, 오늘은 점차 잊혀지고 있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선 안 되는 6.25 전쟁에서 활약을 했던 장군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 장군의 흔적은 생각보다 아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참고로 메가다 장군 아닙니다. 누구시지? 서울 광진구에 이 장군의 이름을 딴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6.25 전쟁에서 활약한 장군의 이름을 땄다면 워커힐 호텔일 것 같은데요. 지금의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 이 호텔은 6.25 전쟁에서 활약한 주한 미군 사령관을 추모하기 위해서 당시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이제 아시겠죠? 워커 장군님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월튼 해리슨 워커 장군입니다. 국내 학계에서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재조명을 해야 될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워커 장군인데요. 6.25 전쟁을 지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 남침을 합니다. 네,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침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완전히 침략군의 손에 떨어졌다. 네, 6.25 전쟁 초반 우리 군은 북한군에 비해서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고요. 변변찮은 무기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 4일 한미 양국 군대는 연합전선을 형성합니다. 7월 13일에는 미 8군 사령부가 한반도로 파견됐고요. 당시 미 8군 사령부 초대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이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미군이 합세했지만 이 전세를 뒤집기는 아주 역부족이었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 뒤엔 북한군에게 국토의 무려 92%를 뺏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와, 92%나.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어요. 한국 정부 망명 계획까지 검토를 했답니다. 와, 우리나라 망명 이야기까지 나온 건 엄청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낙동강 전선이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부산에 천도한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도 내지는 태평양 어느 섬으로다가 망명을 검토했습니다. 근데 이때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던 메가더 장군이 한 가지 작전을 생각해냈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이죠. 네, 맞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맥아더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기 전까지 북한군 병력을 낙동강 전선에 묶어두고 시간을 끌어라. 워커 전군은 7월 26일에 결단을 내립니다. 마산부터 외관, 영덕을 잇는 무려 240km에 달하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을 한 건데요. 미군이 한반도의 전개에 힘을 보탰지만요. 북한이 하루에 10km씩 남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파죽 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탓에 우리 군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아,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네. 이 장병들의 사기부터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워커 장군은 일선 부대를 자주 방문해서 병사들의 사기 진작에 아주 힘썼습니다. 지휘관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요. 병사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가 땅에 떨어진 국군과 미군을 독려하기 위해서 7월 31일 상주에 위치한 미 25사단을 방문해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그 명문이 바로 Stand or die.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워커 장군의 결연한 의지로 보여주는 이 문장은 여전히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 8월 1일에 낙동강 방어선 구축을 완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밀릴 경우는 탈출구가 바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명언 Stand or Die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와 부대원들에게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Stand, 지키지 않으면 Or Die, 죽게 된다는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워커의 Stand or Die가 결국은 낙동강 방어선을 갖다 지키는 데 주요 멘토로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워커 장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모험을 합니다. 도쿄에서 인천 상륙 작전을 준비하던 맥아더 장군과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 자, 이를 발판으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치밀한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6.25 전쟁 당시에 사용하던 통신 장비면 텔레타이프네요. 맞아요. 워커 장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텔레타이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텔레타이프가 북한군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또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낙동강 방어작전은 물론이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실패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텔레타이프는 단 한 대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워커 장군은 이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미8군 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깁니다. 워커 장군은 부산에 미8군 지휘본부를 차리고요. 이곳에 텔레타이프를 숨깁니다. 자, 이 역사적인 장소는 워커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지금은 부경대학교 학생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전선은 정말 긴박했었다고 들었어요. 워커 장군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작전을 지휘할 정도로요. 네, 이 워커 장군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낙동강 방어작전이 전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낙동강 전선은요, 북한군의 총공세에 밀리고 또 밀립니다. 사실 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또 워커 장군의 큰 그림이었죠. 아, 큰 그림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워커 장군의 전술이었는데요. 워커 장군은 지원 작전을 펼치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전술을 자세하게 관찰합니다. 북한군은 이제 광복절 행사를 대구에서 연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부동 전투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네, 다부동은 대구에서 불과 22km 떨어진 곳인데요. 북한군은 이곳에 화력을 쏟아 부었어요. 다부동이 뚫리면 대구는 물론이고 부산까지 북한군 손아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부동은 국군과 미군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워커 장군은 가장 강한 국군 부대를 다부동에 배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사수를 위한 최후 보루였던 다부동을 두고
55일 동안의 긴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부동 전투 중에서도 328 고지를 두고 벌어진 공방전은요, 고지의 주인이 아홉 차례나 바뀔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고지 주인이 아홉 번이나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이때 워커 장군이 운용할 수 있었던 예비대는 미 해병연대 단 하나였습니다. 워커 장군이 이 부대를 다급한 전선마다 재빨리 투입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는 전술을 썼습니다. 아무래도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니까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또 뛰어난 전략으로 효율적인 전투를 치른 겁니다. 그렇죠. 워커 장군은 전투형 기갑장교였는데요. 낙동강 전선을 따라서 공격력이 아주 센 부대로 얇은 방어선을 만들고 적은 병력으로 마치 그 소방수가 불을 끄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에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쪽의 병력을 빼서 틀어막는 전략을 쓴 겁니다. 당시 낙동강 방어선은 낙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산악지대는 국군이, 그리고 낙정리로부터 마산까지의 남쪽 지역은 이제 미군이 담당을 합니다. 그 워커는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타고선 전 전선을 돌아다니면서 취약한 전선을 갖다가 막아낼 수 있도록 부하들을 독려를 하고요. 미 해병 여단을 갖다 예비대로 두고 이 해병 여단을 갖다가 계속해서 돌려막기식으로 해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을 넘어올 지역에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부산이나 대구라고 하는 후방 지역을 안전하게 지켜낸 전술을 갖다 이제 발휘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워커 장군은 9월 중순까지 성공적으로 버텨냅니다. 북한군 3개 사단은요, 치명타를 입었고요. 다부동 전투는 한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120마일에 걸친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전선은 드디어 안정되었다. 워커 장군의 진두지휘에 부응한 한미 연합군의 위대한 승리였군요. 네, 위대한 승리 맞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승리는요, 한미 연합작전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미 간의 신뢰감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1950년 9월 15일이 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북한군을 낙동강 전선에 붙잡아 놓는 워커 장군의 지연작전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정말 워커 장군님이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역전했죠. 이 낙동강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사수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워커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대전에서 오는 미 24사단, 그리고 인천에서 들어오는 맥아더 장군과 연합군은 전쟁이 일어난 지 90일 만에 서울을 되찾습니다. 일주일에 걸친 치열한 지휘가전 끝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회복되고 중앙층 높이 태극기는 또다시 날리게 되었다. 이 낙동강 전선에서 지연작전을 통해서 우선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후속 지원을 갖다가 충분히 받아내므로써 전선을 갖다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므로써 이후에 유명하게 전개되는 인천상륙작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성공적인 그 작전 결과 때문에 북진을 할 때 유엔군이 쉽게 북쪽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전력을 갖다가 보강해낸 뛰어난 지휘력을 보였던 장군이 바로 워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서 10월 1일 38선을 넘어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워커 장군의 지휘 아래서 평양 압록강까지 북진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자, 여기서 또 박수 나올 수밖에 없다. 와, 정말 대역전극입니다. 12월 9일에 무궁화 훈장 수여식이 열리는데요. 워커 장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받게 됩니다. 12월 19일 워커 중장에 대한 무궁화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9군단 예하 24사단 전투 지휘소가 있는 의정부로 출발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들 샘 워커 데이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6.25 전쟁에 참전했군요.
맞아요. 이 워커 장군은요, 아들 샘 워커 데이에게 군인의 가장 큰 영광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6.25 전쟁에 참전할 것을 먼저 제안을 했어요. 샘 워커 데이비도 군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참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군사령관이면 자기 아들을 전선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는 자기 아들인 샘 워커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서 전투를 수행하게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 봤을 때 높은 직위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전선에서 멀리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갖다가 준수하는 아주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샘 워커 데이는 6.25 전쟁에서 최전방의 소총 중대장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공로로 은성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워커 장군이 아들이 근무하는 부대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장군이 타고 있던 집차하고 트럭이 충돌해버립니다. 자, 이 사고로 장군은 이제 크게 다쳐요.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전사하셨어요. 1950년 12월 23일 오전 10시 한 45분경입니다. 거기서 운명은 안 하고 의정부에 있는 야전병원에다가 옮겼죠. 그 옮겨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맥어더 장군은 샘 워커 데이에게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하지만 샘 워커 데이는 한국에 남겠다고 버텼습니다. 참전 군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전장에 남아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아버지 장례식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맥어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 샘 워커 데이는 결국 미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워커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은 왜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자,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또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워커 장군님과 또 미군 분들의 희생 덕분에 네. 현재 우리가 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요, 한미동맹의 기반이 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 이제 두 나라는 69년간 확고한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강력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카투사도 한미동맹과 깊은 연관이 있죠. 카투사 선배 전우들은 6.25 전쟁 중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참가해서 공을 세웠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카투사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참혹했던 전쟁을 전환점으로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켜서요.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저도 군인으로서 누구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더욱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워커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미군과 국군. 잊혀진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되는 전쟁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6.25 전쟁사에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특히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월튼 워커라고 하는 미 8군 사령관의 이름을 별로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지연전을 통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던 위대한 인물인 우리가 워커를 지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